토끼 얼굴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쌍배 접기 기본형을 반만 접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쌍배 접기 기본형을 먼저 접겠습니다. 쌍배 접기 기본형을 만드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편한 방식으로 접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쪽만 쌍배 접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은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은 뒤로 돌려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끝까지 다 접을 필요는 없고요. 절반 조금 넘게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돌려서 반대쪽도 이만큼만 접었다가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대각선을 살짝 접은 다음에 대각선이 접혔잖아요. 그 다음에 올리면서 상자 만드는 것처럼 올리면서 이렇게 가운데를 밀어가지고 가운데가 삼각형이 될 거예요. 네,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잡고 가운데를 눌러서 안쪽이 삼각형이 되도록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일단은 방향을 바꾸고 뒤로 돌려주세요. 이 상태로 돌아왔어요. 자, 아랫부분을 위로 접는데 어디까지 접느냐? 여기 중심선 있잖아요. 중심선이랑 여기랑 딱 가운데에 하면 돼요. 지금 여기를 대각선으로 접었다 펴면서 생긴 요 점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 맞춰가지고 접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아까 했던 그대로 접어서 이쪽을 펼쳐 눌러줬는데 어디를 기준점으로 하냐면 여기 대각선이 와가지고 만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기준선으로 해서 이렇게 접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펼쳐 눌러 접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요 각도를 아래랑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윗부분을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벌려서 아까 여기 했던 거 있죠? 이걸 아래쪽으로 내려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귀가 길어져요.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토끼의 얼굴이 나왔죠? 자, 이 토끼 귀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음대로 세팅을 하면 돼요. 그냥 뭐 요 상태에서 귀끝만 접어가지고 토끼를 만들어도 되고 한 가지 방법은 요렇게 전부 다 내립니다. 요 상태에서 요렇게 내려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밖으로 뒤집어 접기 합니다. 네, 그러면 토끼 귀 한쪽이 이제 아래로 내려온 접힌 그런 모양이 되고요. 이쪽은 뭐 이제 계단 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 접기 했어요. 계단 접기를 해서 이렇게 토끼 귀가 조금 이쪽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이제 머리면에 맞춰가지고 살짝 계단 접기 하면서 윗부분 조금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귀가 조금 쏠려 있는 모양을 요거는 여기가 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집어 넣어야지 되겠죠? 예, 요런 모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토끼를 한 다음에는 끝부분은 접어서 뒤로 이렇게 접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벌려서 안으로 넣어도 됩니다. 예, 안으로 넣는 게 조금 더 깔끔하긴 해요. 이쪽도 해서 안으로 넣어 접기. 네, 이런 모양을 하면은 일단 토끼 얼굴은 됩니다.
자, 다음은 몸통 접기인데요. 이제 아까 시작할 때 토끼 얼굴이라고 했죠. 토끼 얼굴만 접는 걸로 치면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얼굴에다가 이제 눈, 코, 입 그리고 뭐 리본 같은 거 부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 자, 토끼 얼굴이라고 했는데 몸까지 접어볼게요. 네, 몸은 정확하게 쌍배접기에서 합니다. 다시 한번 쌍배접기를 만들어 주세요. 쌍배접기는 이제 기본 접기형 가운데서 좀 중간 단계거든요. 학접기나 꽃접기, 그리고 방석학접기, 방석꽃접기 이 정도로 가면 좀 어려운 축에 속하고, 이게 뭐 그냥 삼각접기, 물고기접기까지는 저는 쉬운 기본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쌍배접기 정도 되면은 중급 기본형. 네, 근데 의외로 또 쌍배접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멋지게 나오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캐릭터 같은 경우는 쌍배접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쌍배접기를 하고요. 이번에는 한쪽만 이렇게 벌려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 벌써 몸 모양이 나왔잖아요. 예, 팔이랑 다리. 예,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좀 너무 심심하니까 조금 더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옆으로 놓고 여기 끝에서 여기 중심까지 연결되는 선을 한번 접어 보세요. 접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요각 있잖아요. 여기 팔이 시작되는 부분, 요 각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접는데 어디까지 접느냐? 요 위에 각도가 대각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중심선이랑 평행하게 보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중심선 따라서 바깥쪽으로 약간 위가 나옵니다. 요만큼. 반대쪽도 똑같이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를 먼저 접고, 그다음에는 여기 각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접는데 어디까지 접냐? 이 바깥쪽 면에 맞춰지는 데까지 접고요. 그다음에 중심선 따라서 다시 반대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몸의 모양은 얼추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인형 느낌이 안 나니까 자, 접어서 안으로 넣어줘야겠죠? 꾹 집어넣고 다시 원래대로 여기도 안으로 꾹 넣어줬고 원래대로. 그다음에 손도 지금 너무 뾰족해요. 자, 손도 여기에 맞춰서 접었다가 펼치고 넣어줬기를 합니다. 또 펼치고 넣어줬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만든 토끼 얼굴을 이렇게 올리면 그럭저럭 귀여운 토끼 인형이 되죠. 얼굴만 바꿔볼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심심한데. 자, 이런 모양의 토끼 인형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이 지금 초록색이라서 여기는 뒤쪽은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딱 붙여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딱요 정도 느낌으로 됩니다. 자, 토끼 인형 여기까지였습니다.